강혜경 네.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예.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한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건 네. 맞습니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를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포함되어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네,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에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라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